일루 패턴 강좌 몇 강까지 했죠? 너무 안 했더니 잊어버렸어요. 한 12강? 12강인 것 같은데. 12강에서는 시접을 할 거고, 연결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. 짧게 연결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연결 도구는, 연필 툴에 가야 있어요. 연필 툴이 있는 이 집단에서 이 연결 도구를 눌러서 확인하시고, 이 끝점과 이 끝점이 떨어져 있는데 얘를 연결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하얀색 화살표를 누르면 직접 선택 도구죠. 누르고 선택하면 점이 보이죠? 정확하게 이 점과 이 점이 떨어져 있는데 연결시킬 거거든요. 그래서 연결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선택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안에 쏙 들어가게 해도 되고 컨트롤 Z 아니면 그냥 얘랑 얘랑 연결해줘 하고 연결시켜도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죠. 컨트롤 Z, 컨트롤 그죠. 이렇게 하는 것이 연결 도구랍니다. 12강 시접에서 연결 도구로 시접을 완성할 겁니다. 이상 쏘잉핏이었습니다.